하시구나. 예, 그래가. 대구리라고 조금 이제 지금 갑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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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하세요. 네. 누구 행복할게요. 아, 네. 누구 행복할게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제가 마음에 바랬어요. 네, 행복하게. 예, 기쁘고 기도해 주세요. 늘 마음으로 너는 슬럼프가 그때였어? 전 많았던 것 같아요, 언니. 슬럼프가 그때도 있고 전 지금인 것 같기도 하고.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. 고맙습니다. 울지 마. 난 너 이렇게 약한 거 싫어. 강하게. 쭈뼛쭈뼛하지 말고 콧구멍 강하게. 난 진짜 나서 서러운가. 이런 애들이 그래. 속이 바뀌지 뭐가 가니? 미연이는 지금 한참 막 골라 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등돌리기 전에 제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길게 연기를 저는 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하는 순간에 좀 그만두고 싶은데. 이 여행을 끝으로 한번 고르지 말고 한번 순서대로.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복불복이야 정말. 근데 애니 그냥 여행한 후로 하나 뭐 하나 해보자 그래갖고 해서 거기서부터가 또 시작을 해야지 되더라. 저런 개성 있는 배우 없어요. 개성은 정말 미연이는 따라갈 수. 그 눈빛과 그 눈썹과 그 저러다 결정적으로 이제 팍 오죠. 저런 애가 이제 분명히 쟤는 뭐를 위해서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에요. 씩씩하게 이미요.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. 김 선생님. 여행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힘들잖아요. 근데 또 딱 그러고 있는 선생님이 문자로 힘들지 않니? 그래서 약을 좀 먹어라. 늘 사랑만 받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. 누가 되게 크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이제 10년을 향해 내년 10년이 데뷔 맡겼죠. 말하는 톤도 달라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여자라니까 라는 곡으로 데뷔한 신가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일을 되게 오래 하고 싶거든요. 오래 하고 싶으면 그냥 조금씩. 그러려면 진짜 근데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. 나에 대해. 애들한테 미안한 건 있어요. 후회라기보다 엄마가 해준 찌개,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, 우리 엄마 표만이 내 아들들한테 그게 없는 것 같아. 내가 일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서. 그래서 내가 언젠가 미안하다 그랬어. 엄마가 그런 음식을 못 해줘서. 근데 우리 큰아들의 답이 너무 히트였어.
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절절하지 않고 우리 다 말랐잖아. 살안찌게 해줘서 고마워. 긍정적이네. 이 불쌍한 애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건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. 근데 그걸 내가 나를 내려놓음이 난 아직도 부족해.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나이야. 아, 그렇지. 근데 마음은 없어. 마음에 내려놓으면 미친 저를 머리까지 못 들어가야지. 그 40대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. 서럽고 분하고 내가 대우 못 받는 것 같고. 나를 어떻게 막 이런 거 있고. 근데 지금은 누가 나를 뭐 그렇게 취급한다 그래도 그러라지 뭐. 너도 늙어봐라. 최대한 거를 아름답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어요. 네. 제가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역할이 엄마 역할이고 나이 든 할머니 역할 뭐 이런 거가 점점 들어올 텐데 서글프겠죠. 근데 이제는 뭐 아이들도 많이 컸고요. 머리 흰머리도 나고 당연히 아줌마고. 그냥 그 나이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60이 돼도 몰라요. 이게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. 나 67살이 처음이야.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하지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없어. 내가 그냥 사는 거야. 그리고 그냥 하나하나 조금 하는 거는 그거 하는 것 같아. 하나씩 뭘 내려놓는 거? 포기하는 거? 그러니까 좀 나이 들으면서 붙잡지 않고 그래. 왜 그렇게 어른인 척하면서 살았을까? 씩씩한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되게 아쉬워요.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. 한산에도 젊었을 때 용기를 가지고 해보십시오.